안녕하세요. 박선식입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그 태백 진운에 관해서 처음 소개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책자의 저자이신 행촌 이암 선생님의 그 독특한 그 의식적 경향성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그 책이 갖는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서지학적인 어떤 문제, 뭐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태백진운이라는 책이 갖는 내용 중에서 우리 상고사에 관련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의 뭐 특징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신, 우유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가 처음 진행을 한 이후에, 혹시 제가 그 서툴게 실수한 내용은 없는가,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두 가지 정도를, 제가 시청자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좀 보완 설명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요, 행촌 이암 선생님을 고려조의 최고 관직자라고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도사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는 어떤 그 고찰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점은 좀 죄송스러운데, 제가 혹시나 해서 관련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행촌 선생님께서 역임하신 수문화시 중이 종일품에 해당되더군요. 그래서 그분의 그 수문화시 중에 벼슬에 관한 그 별칭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귀에 익숙한 삼정승 중에 우정승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이 관제에 대해서 제가 좀더 심도 있게 그 고찰을 하지 않고 최고 관직자라고 표현한 거는 좀그 지나친 감이 있고 고위 관직자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고 관직자는 누구냐? 숫자를 뺀 문화시중이라고 해서 우리 귀에 익숙한 그 최고 그 정승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중 또는 그 수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촌 선생님은 수상이 아니라 수상을 보좌하는 우정승에 해당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 중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선인건자를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행촌 선생님께서 그 건자를 강조하시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그 일상적인 어떤 그 소요되는 바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획득하는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획득하는 그런 그 성실한 인간형을 건자라고 표현했다고 제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선인이라는 개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신선이라는 뜻이지만은 수행적인 인간사인데 이 선인건자의 개념어가 행촌 이암 선생님이 규정하신 것처럼 제가 첫 시간에 표현을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관련한 그 원문을 다시 보니까 행촌 선생님의 그 글에서는 건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 적시가 되어 있고 선인 건자라고 하는 이 사음절어를 기록물에 남긴 분은 그 행촌 선생님의 후예인 해학 이기 선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약간 좀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하게 이렇게 좀 오류를 드러냈는데 이런 점을 제가 솔직하게 밝히면서 진행하는 것이 연구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이 다시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그 태백진운에 담긴 그 상고시대 생활상 10가지 중에서 나머지 8가지 내용을 주어진 시간 내에 진행을 하면서 반드시 8가지를 다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은 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말한 것이 신시 오사를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화란상제 그리고 진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그 시절의 어떤 그 관념일 수 있겠다. 특히 신시오사에서 주곡, 주명, 주병, 그다음에 그 주선악, 주형 뭐 이런 것 등이 이 신석기 시대의 어떤 그 질서를 그 함축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한상제와 진군 역시 뭔가 그 절대적인 어떤 그 보호가 필요한 사실은 그이 선사 시대에는 그 영아 사망률도 높았고요. 그리고 이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힘겨운 상태였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런 70, 80, 100세 시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뭐 30에서 기껏해야 40세, 50세만 살아도 많이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라는 것은 굳세고 굳센, 씩씩하고 씩씩한 어떤 그런 존재여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우주적인 어떤 그 보호자 개념으로서 이게 환한상제라는 개념어를 행촌 이암 선생님이 표현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세 번째는 오늘 그래서 요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고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고시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 고시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태백진운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편, 중편, 하편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편은 주로 그 행촌 선생님이 지니신 어떤 세계관, 뭐그 고유한 의식,
뭐 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중편은 그 상고 이래로 우리 민족이 굉장히 중시해야 될 그런 어떤 선조들, 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쭉 고대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고대의 중요한 어떤 그 영웅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편에서는 조선 후, 아니 고려 후기 당시에 명망가들이 행촌 이암 선생님과 1대1로 이렇게 대담하는 형식의 그 담화집입니다. 마치 논어에서 그 자활 하면은 그저 아들자 가로알이지만은 거기선 선생자란 뜻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은 그 이어서 대활 대꾸하여 가로되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제자 간의 이 문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태백진원 하편에서는 그 행촌 선생님과 고려 후기의 지식 명망가들이 1대1로 이렇게 문답을 나누고 있어요. 거기에는 놀랍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말사문의 한 사람인 목은 이색 선생, 그리고 최영 장군도 등장합니다. 최영 장군이 왜 행촌 선생님의 그 대담록에 왜 끼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영 장군이 행촌 이암 선생님의 그 시대에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그한 분은 대학자였고, 그리고 또그 고위 관직자였지만 최영이라는 분은 최고 무장이었죠. 그래서 이 최고 무장이 고위 관직자인 행촌 선생님에게 평소에 느끼던 말을 질문을 합니다. 뭐 이런 식의 그 대담이 한 10분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고려 후기 사회에 대단한 어떤 명망가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이 중편을 보면은 상고 시대에 여러 위인 중에서 이제 고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고시에 대해서 그 행촌 선생님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시는 우렁찼고 영특한 지혜는 숙성하여 고시가 장성한 뒤 덕을 갖추었고 세상을 구할 만했다.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나무를 심고 불어나 자라게 했는데 모든 것을 겪고 갖추게 되었고 그의 소문은 길에 가든지 들녘에 가든지 퍼졌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글로 모아져 곧 천황에게 추천되었다. 이렇게 그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은 그 고시란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그 드러낸 행적이 나무를 심어서 불어나게 했다라는 거죠. 행촌 이암은 어째서 그 상고 시대에 그 우리 그 선조들의 어떤 롤 모델로서 여러 사람을 거론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고시를 나무를 심어서 불어나게 했다라는데 왜 초점을 두고 있는가? 이 점은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어떤 그 덕이 퍼져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글로 쓰여져 가지고 천황에게 추천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또 글입니다. 상고 시대에 글이 있었겠느냐 이거죠.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삼국 유사에 그 환인과 환웅과 단군 안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통 단군 신화라고 말하는데 저는 단군 왕검 설화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실은 환웅설화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면은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단군 왕검이 아니라 환웅입니다. 왜냐면 환인에 의해서 그이 사람 사이를 크게 이익되게 할 만한 곳이 어디냐를 삼이산과 태백산 사이를 보다가 한 곳을 정해서 그 아들인 환웅에게 그이 아까 말한 다섯 가지 직능을 관장하는 소임자들뿐만 아니라 풍배, 우사, 운사 그리고 삼천의 무리를 같이 함께해서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단수에 내려서 그 웅녀를 만났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단군왕검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의 중심된 인물은 환웅인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환웅 신화가 아니라 환웅 설화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신화는 우리의 상고사를 너무 그 신비적으로 그 처리하게 하는 그런 선입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설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 환웅설화에서 나오는 것이 천부인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사실은 천부인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흔히 그 일본 학계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는 것이 우리 학계의 현실인데요. 한때 이 천부인을 검경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칼, 거울, 또 이것은 방울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칼, 거울, 방울, 이세 가지는 솔직히 우리 학계에 좀 민망한 어떤 연구 결과인데, 이거는 일본 학자들이 말한 3종 신기입니다. 그 일본의 니혼쇼기나 고쇼키라고 하는 그 오래된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일본을 세운 그 신이 나오는데 그 신과 관련된 세 가지 기물이라는 거죠. 그것이 칼, 방울, 칼, 거울, 방울인데 이것을 큰 고민 없이 그냥 우리의 환웅설화에 나오는 천부인 3계라고 써 있거든요. 천부인 3계니까 이거를 다른 분들은 이렇게도 쓰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문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한 개, 두개 하는 개자이고, 이것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그 가짓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천부인 3계가 칼, 거울, 방울이라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자체가 갖는 그 글자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승려 이려는 고려 후기에 승려 사회에서 일정한 덕을 갖춘 고위 승려였죠. 그분은 국사까지 되셨죠. 국사라는 것은 뭐 왕사랑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 국가의 어떤 그 나아갈 바를 그 최고 통치자인 국왕에게
이렇게 그 자문을 해주는 성격의 승려를 말하는 거죠. 그 국사의 자리까지 오른 일연 스님이 천부인 삼계라고 이렇게 써놓은 그 자체를 우리가 불승이 무슨 지식이 있어서 뭘 알아서 썼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고려시대의 이 국사나 왕사 정도 되면은 사실은 학문이 대단히 높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승려들은 유학의 지식을 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분이 남긴 삼국유사의 환웅설화에서 이렇게 써 있다라면 이 부와 인을 보면은요, 이것은 부절 또는 병부란 뜻입니다. 이거는 도장이란 뜻이죠. 저는 역사를 지금까지 연구하면서도 우리 사학계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원문의 일자 일획에 그렇게 중대한 어떤 그 심각함을 느끼지 않고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문에 이렇게 써 있으면은 원문 그대로 저는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천부인 검경옥이라고 써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천부인 삼계라고 써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부절이나 병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자는 그 세 가지를 먼저 따져야 된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자가 갖고 있는 본음. 본음이 뭐냐 이거죠. 본음이. 이 천자의 본음은 천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이 부자의 그 본음은 부자예요. 이거를 뭐 보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간 그 낱글자마다 본음이 따로 있고 변질된 변음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시라는 뜻을 쓸 때는 부가 됩니다. 그런데 뒤집어졌다라고 할 때는 복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의 본음이 뭐냐? 원래는 복자가 가장 대표음이죠. 부자는 경우에 따라서 부자로 읽는 것이지 이거의 본음은 부자가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어떤 그 한자가 갖는 의미는 본음이 무엇이냐를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의가 무엇이냐를 따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래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본래의 뜻. 이것은 본래의 뜻은 하늘이에요. 그런데 변질된 그 확장된 광의는 이게 세상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가 천하라고 했을 때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 하늘 밑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그 항공 우주국 뭐 미국 나사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늘 밑을 그 통제하긴 해요. 뭐 레이더 뭐 시스템이라든지 뭐 로켓 등을 이용해서 지구를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기술을 관장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천하를 관장한다고 했을 때는 하늘 밑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세계를 관장하는 걸 천하를 관장한다고 하죠. 천하를 다스린다고. 그렇지만은 이 천자에서 이 천자가 뜻하는 본의는 하늘이지 그 어떤 그 세상은 뜻하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한자가 갖는 본래의 음과 본래의 뜻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부절입니다. 이건 도장입니다. 본래의 뜻이. 그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일단은 접어둬야 됩니다. 가장 역사에 관한 기록을 할 때 변음과 광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글자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해를 살 일을 왜 하겠습니까?
역사 기록을 할 때는요, 가장 명징한 어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해석할 때 이거는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변음과 광의에 집착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것처럼 천부인 삼계라고 했을 때 이 부는 부절이고 이는 도장이라고 하면은 명징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늘에서 신성하게 준 병부나 부절이고 도장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 해방된 지 지금 뭡니까? 6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천부인 얘기가 나오면 엉뚱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그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준 병부나 도장이다. 자, 그러면은 이 상고시대에 병부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병부가 뭐냐? 병부는 이런 거죠. 어떤 그 국가랑 비슷한 그 정치체가 있을 때 그 정치체의 최고 수장이 군사적인 그 의결을 실행할 때 이 국왕이 갖는 그 신패가 있어요. 그 고유한 어떤 그 표식인데 이것을 반으로 나눕니다. 나눠서 이 반은 자기 국왕이 갖고 반은 그 병사들을 지휘하는 무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국왕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성에서 을이라는 성으로 장군은 이동하시오 라고 하는 그 서신을 줄 때 자기의 그 부조를 과감하게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조를 가지고 그 해당 무장에게 가서 그 서신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할 때 그 나머지 부조를 그 가져간 부조를 장군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조라고 맞춰봅니다. 그럼 딱 맞으면은 아 이것은 누가 나를 일부러 모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 잘못된 길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왕의 직접 명령이 맞구나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부절이에요. 그게 병부예요. 그렇다면 이 천부인 삼계라고 하실 때 이 부절과 도장이라는 뜻은 상고시대에도 부절과 도장이 저는 있었다고 봐도 무리가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상고시대에 과연 부절이나 도장이 필요했겠는가? 저는 필요가 있을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걸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 보통 홍산 문화라고 지칭되는 그 요하 쪽의 그 아주 오래된 선사 문화 그 유적지에서 그 원형 도장이 나왔어요. 그 원형 도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고시대에 무슨 도장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 조보구 문화지대가 있는데 중국에 그런 데에서 나오는 그 도기가 있는데 이 도기에 이 테둘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그 기호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상고시대에 어떤 그 도장이나 또는 그 부절로 활용이 가능한 기호가 없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유물이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고시를 이야기했는데 고시가 굉장히 덕이 있고 나무를 심고 자라나게 해서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시인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해서 글을 써서 천황에게 추대했다라고 하는 이 태백진운의 이 이야기는 저는 행촌 이암이라고 하는 고위 관직자가 일부러
꾸며낸 말이라고 저는 보고 싶진 않아요. 행촌 이암 선생이 정말 좀 심하게 말해서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가공의 임무를 써놓고 즐겼겠습니까? 그 당시에 원제국 상황에서 피압박 상태인 고려를 책임지고 있는 재상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이런 그 가공의 이야기를 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시를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첫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이 건자의식과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행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겠죠. 자신이 매일 쓰는 일상의 것, 일상의 부류, 그것을 인도라고 했고, 그 인도에 항상 앞서야 되는데, 그 인도를 획득하는데,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로서 단군왕검을 거론하고, 단군왕검이 불암지산이라는 곳에서 몸소 농사를 지었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몸소 농사를 진 단군 왕검이나 지금 고시가 나무를 심어서 자라겠다라는 것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을 다르게 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고시가 나무를 심은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저는 근대기의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를 잠깐 언급하고 싶어요. 단재 신채호는 자신의 조선 상고사와 조선 상고 문화사를 통해서 자신이 평상시에 연구한 그 내용을 굉장히 그 집적을 했는데요. 조선상고사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 수두시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수두가 뭐냐면 소도입니다, 소도. 소도는 중국인이 기록으로 남긴 그 한전에 보면은, 한전. 이, 한전. 이 한전에서 이 소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소도는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도 그곳에 가면 잡을 수 없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만큼 신성한 곳인데 그 신성한 소도를 단재 선생은 수두라고 표현을 그 발음을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소도가 지금 많은 고고학자들이 저도 고고학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고고학계에서 현재 소도의 유적지를 비슷하게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곳이 소도다라고 단정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재 신채호 선생은 자신의 조선 상고사에서 소도가 놀랍게 숲이라고 써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옛날부터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도는 숲이라고 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냥 뭐 그런가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조선상고사에서 소도는 숲이다라고 표현한 그거를 발견할 때 사실은 저는 약간 좀 경련을 일으켰어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도라는 것이 무슨 뭐 재단이 있고 뭐 이렇게 신성한 어떤 건축물로 저는 맨 처음에 생각했는데 단재 선생은 숲이라고 본 거예요. 숲 자체가 신성지역이라고 본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이거는 단재 선생님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저쪽에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처럼
신성지역은 신성지역 나름대로 성소라고 하죠. 신성지역을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는 성소 나름대로 제단이 있고 뭐 특이한 어떤 뭐 이 구조물들이 있을 법한데 우리 소도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재 선생은 숲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나무를 심었던 고시의 행적은 독특하게 와닿는 겁니다. 독특하게. 단재에 이런 언급이 없었을 때는 나무를 심었던 이 고시의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고고학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이 한중 양국에서 많은 고고학적 성취가 있었는데 대략 신석기 후기를 전후한 시기에 이 동북아에는 엄청난 해수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해수면의 변화는요, 놀랍게 그 층차가 7 내지 9m입니다. 보통 우리가 1m만 물이 갑자기 차오르는 것도 무서울 것 같은데 7m에서 9m라는 것이 과연 사실이냐? 고고학은 사실만 말하려고 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산에 보면은 동삼동이라고 있어요. 동삼동에 해수면 변화층이 발견이 됐는데 7 내지 9m입니다. 근데 이 동삼동의 이 해수면 변화층이 이 요동 지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동삼동에서 확인된 이 해수면의 변화층과 이 요동반도에서의 변화층의 차이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7 내지 9m예요. 그리고 그 해당 그 시간대를 추적하니까 역시 신석기 후기 전후예요. 이게 우리나라 학자가 중국 학자의 학설을 찬동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학설을 만든 것도 아니고 거꾸로 우리 학계에서 발견한 이 해수면의 변화층에 관한 그 학술 보고를 중국 중에서 지지 찬동하기 위해서 우리도 요동에 있다라고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고고학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고고학은 또 다른 과학이기 때문에 인문학이면서 과학이라는 이중성을 띠는 학문이 고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 중기에 나온 한 문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청학집이라는 문집이 있는데 이 청학집의 저자는 조여적입니다. 조여적이라는 인물과 청학집이라는 이 문집은 현재 소위 강단에서 위서라고 지정하는 몇 가지 책자들이 있는데 거짓된 역사서란 뜻인데 거짓된 역사서의 그 리스트에 청학집은 들어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역사를 연구하면서 저 역시도 남에게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걸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세간에 소위 위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 위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연구 안 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남들이 비판하고 지적하는 걸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꼭 그걸 피해가서 그 좋을 일은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는 자세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저는 그쪽보다는 또 다른 위서가 아닌 자료를 통해서 우리 상고사를 연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위서가 아닌 이 청학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놀랍게 단군 왕검 시대에 9년의 홍수가 있었다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홍수가 무려 9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년에 대홍수를 만나도 오늘날 21세기에도 도시가 잠기고 수천에서 수만 명이 이재민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데 9년 동안 연거푸 홍수가 났다라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끔찍하죠.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물을 제어하는 수단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중국에도 우리의 단군왕검 시대에 해당되는 요임금 시절에 이런 홍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나중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우라고 하는 영웅이 나타나서 이 물길을 잡았다라고 중국의 그 석영이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의 이러한 우리의 단군왕검이나 중국의 요에서 우에 이르는 이 상고시대에 동일하게 홍수 문제가 기록이 돼 있는데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는 우리 한반도의 동삼동과 중국의 요동반도의 7 내지 9m의 급격한 해수면 상승의 이 유적이 사실로서 확인이 됐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고시라고 하는 사람이 왜 나무를 그렇게 심었는지를 이해를 저는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태백진훈에는 고시가 홍수 때문에 나무를 심었다라고는 언급이 안돼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시가 나무를 심어서 자라나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 고시가 그 행한 행동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 것이다. 말 그대로 이것이야말로 홍익인간이죠. 도대체 무엇이 홍익인간인가?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홍익인간을 이야기하는데 홍익인간은 말 그대로 이거는 휴먼이 아니에요. 오늘날 인간을 휴먼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근대기에 이 한중일 삼국에서 쓴 거고 옛날에 인간이라는 건 오늘날 사람이 아니라 사람 사이입니다. 사람 사이. 말 그대로. 사람 사이를 크게 이익되게 한 거라고.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인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시 같은 사람이죠. 홍수가 넘쳐나는 그 시대에 발벗고 나서서 묘목을 심고 또 관리해서 크게 자라나서 거기서 열매가 나오면 열매를 따먹고 아니면 나무 그거 잘라서 뭘 만들고 아니면 홍수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서 천황에게 추천을 한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덕을 글로 썼다라는 거.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천부인. 위서, 삼국유사가 위서가 아닌 바에는 이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고시대에서 천부인이 있었다고 한다라면, 부절과 도장이 있었다고 한다라면, 당연히 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글을 오늘날 이런 페이퍼에 썼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페이퍼가 등장한 것은 고대 시대에 나온 것이지 상고 시대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글이 있었긴 있었는데 어디에 썼겠는가? 그건 아무래도 석판이나 목판, 돌조각을 그 평평하게 생긴 돌조각에다가 날카로운 거를 그어댔던지 아니면 나무판자에다가 뾰족한 걸로 긁어댔겠지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은 대나무 왕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왕죽. 왕죽은 두께가 두꺼운 대나무죠. 이 왕죽을 자르면은 왕죽 죽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죽편에다가 긁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죽관으로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백진훈에서 나오는
고시에 관한 그 덕을 글로 썼다라는 것이 허무 맹랑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서울대학교에 규장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규장각에 보면은 이 고도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장각에 보면은 그 많은 고도서 중에 이 무당 내력이라고 하는 희귀한 책자가 있어요. 이 무당 내력을 보면은 이건 역시 100%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한쪽에는 한자로 쭉써 있고 그 옆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이 다 무당에 관한 그림인데 제가 그 서울대 규장각에 들려서 그 무당 내력을 그 영인본을 구입해서 집에 와서 한동안 그 보고 또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 무당 내력을 보면은 여기에 고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고시에 관한 내용이 무당 내력이라는 책에는 한 내용마다 장르를 거리라고 표현해서 거리. 근데 이 거리는 큰 마을이다 뜻이죠. 한자의 뜻은. 그러나 그 거리라는 그 실제 내용을 보면은 무슨 큰 마을, 작은 마을 이런 것이 아니라 무속 행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거리는 큰 마을이 아니라 제 추측인데 이것은 원래가 거리가 아니었는가? 거리라는 건 뭡니까? 걸음이죠, 걸음. 걸음. 한자로 쓰면은 여과입니다, 여과. 어떤 걸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고유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푸닥거리라고 하죠, 푸닥거리. 우리가 푸닥거리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푸닥걸이가 아닌가? 뭔가를 걸러내는 과정이란 뜻이죠. 근데 이 거리 중에 여러 거리가 나오는데 별성거리가 있어요. 별성거리. 별성거리 그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단군 시대의 시신. 단군의 시신의 한 사람인 고시례가 있었다. 이 고시례에는 농사를 주관했는데 사람들이 그의 덕을 잊지를 못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 고시례의 그 덕을 칭송하고 그리고 단군 왕검을 뒤이은 그 다음 지도자가 부루입니다, 부루. 부루 임금 때에
이 불후의 덕과 고실의 덕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청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써 있어요. 청배. 청배라는 것이 무속인들이 말하기를 무당이 뭔가를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거는 청하여서 북돋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군왕검이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은 부르 임금 때 농사를 진흥시킨 고시래랑 같이 그 두 분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농사가 잘 되고 우리가 뭐 지력이 깨우쳐져서 이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아 그분들을 잊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분들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을 청배. 돌아가셨지만 다시 나타나 주세요.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독교는 부활의 어떤 그 사상이 있지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기서 청배한다는 건 뭡니까? 왜 다시 초청할 청자 아닙니까? 초청한다 할 때 이 청자 쓰는 거 아닙니까? 청할 청자 아닙니까? 이미 죽은 고인을 왜 청한다는 겁니까? 청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온다라는 생각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저는 그것이 옛 선인에 대한 추모 의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미 고인이 됐지만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단군왕검님 아니 그 저기 그리고 또 그 고시래님 고맙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또 희망이 되어주세요. 뭐 그런 의식이 아니었을까. 그게 바로 청배이고 한자로 쓰면 그게 또 거리가 아니었는가. 걸음이라는 거죠. 걸음. 걸러내는 과정. 이 거리야말로 우리의 신성행사를 나타내는 아주 오래된 고유원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솎아낸다는 말이죠. 솎아낸다. 곡식에서도 피 같은 걸 솎아낸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신성한 행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여기서 이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책에는요. 이 당자가 집당자로 안 써 있어요. 우리가 무당할 때는 집당을 쓰는데 놀랍게 그 책에는 무리당자로 써 있어요. 무리당자로. 이 책자 이름인데 이 무당내력이라는 책자에서 결성거리에서 고시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결성이라는 건 또 뭐냐? 그 무당일에게는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백진운의 먼저 내용을 보면은 태백진운에서 행촌이함은 고시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고시는 하루도 근심치 아름이 없이 산이며 들이며 오곡의 씨를 처음으로 뿌렸다. 그리고 돌을 그러모아라는 건 굉장히 그 고유어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주워 모은다는 뜻이죠. 이 돌들을 주워 모아서 그 익힌 밥을 얻었고 이게 뭐냐면 돌을 모아서 익힌 밥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죠.
돌 중에서도 어떤 충격을 가하면 섬광이 쉽게 일어나는 돌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부싯돌이라고 하죠. 고시는 여러 돌 중에서 이 섬광이 잘 튀기는 이 돌을 가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튀겨서 익힌 밥을 얻었고라는 건 뭐냐면 그것으로 불을 일으켜서 곡식을 익혔고 그 결과 더운 밥을 최초로 먹게 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금속을 녹이고 당금지라는 제주를 일으켜 만들고 지어서 그 공로가 진보했다라고 행초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시란 사람은 나무를 심기도 했지만 그리고 오곡을 심었죠. 그리고 또 부싯돌을 그 알아내가지고 음식을 익히게 하는 방법을 깨우쳤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속을 녹이고 당금질하는 이 금속 가공 기술까지 그 발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무당 내력을 보면은 여기서는 고시가 아니라 고시래라고 써 있습니다. 고시래인데 이 고시래를 별성신이라고 해놨어요. 별성신. 고시래가 상고조선, 상고사회에 우리 결의 사람들이 고시래의 덕을 칭송해서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의 신으로 여겼는데 그 고시래를 뭐라고 했냐면 고시래신 이렇게 안 하고 별성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별성신. 그런데 별성신은 자 특별할 별, 별성, 그러니까 특별한 별 같은 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나 저는요 역사는 항상 냉정하게 시작하고 냉정하게 끝마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모두의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착오를 일으킨 부분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역사인 거죠.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또 실수는 실수인 겁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한자가 과연 상고시대부터 있었겠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자가 우리 글자, 우리 동의 글자이고 이 동의의 글자는 아주 오래됐다. 그래서 갑골이 있었던 은나라 이전에도 한자의 원형적 글자가 있었을 것이다. 뭐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가 갖는 별도의 뜻이 있지만 한자를 빌어서 우리의 말을 대신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차음표기라고 합니다. 차음표기. 그 음을 빌려서 표기하는 걸 차음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별성은 특별한 별이란 뜻이라기보다는 원래 상고조선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 우리 결의들이 썼던 언어적 잔영이 숨겨 있는 게 아닌가. 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언어에 집착하는가. 저는 물론 고고 유물의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고고 유물로 뭔가 실마리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언어가 갖는 의미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별성이라는 뜻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국사기 고구려 관련한 기록 중에서 지리지에 보면은 파주에 지금도 칠중성이 있는데 칠중성을 한자로 읽겠습니다.
일곱 번 무겁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거의 본의는 무겁답니다. 그런데 광의는 뭐냐면 확장된 뜻은 뭐냐면 거듭입니다. 거듭. 그럼 거듭으로 쓴 예가 있느냐? 당장 말할 수 있는 건 중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중첩됐다 이렇게 할 때 무거울중자를 써요. 그런데 그때 무거울중은 무거울중이 아니라 거듭중이에요. 거듭중. 응? 중첩됐다 할 때 그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 칠중성은 뭐냐면 일곱으로 거듭된 성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겹으로 된 성이란 뜻이에요. 그야말로 막강한 방벽인 셈이죠. 그런데 지금 칠중성을 가면은 일곱 겹으로 됐는가 확인이 안 돼요. 그냥 한 겹의 보통 성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물론 여섯 겹이 사라졌는지도 모르죠. 그동안에 6.25 전쟁이 있었고 뭐 숱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 당시에는 일곱 겹으로 되었을지언정 지금 남아있는 건 한 겹일 수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겹이다 일곱 겹이다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칠중성을 김부식과 함께 일을 했던 사관들이 칠중성에 대해서 뚝 쓰다가 놀랍게 이런 걸 써놨어요. 별도로 말하기를 칠중성은 나는 별이라고 해서 나는 별. 아, 갑자기 숨을 안 참았다. 이게 칠중성의 별도의 이름이 나는 별이라고 삼국사기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당시 사람들은 고려 때의 김부식은 칠중성이라고 썼지만 고구려인과 고구려 군은 칠중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성을 뭐라 했냐면 나는 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는 별. 그러면 이게 나는 별이 뭐냐? 칠중성이에요. 왜냐하면 김부식이라고 하는 대유학자가 이것을 칠중성이라고 옮겨 썼다라는 것은 이 나는 별이 이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분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곱이 어디 있는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말하겠습니다. 이 나는이 일곱이에요. 이것은 고구려어가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 한일 어문학계 공통적인 의견인데 일본의 언어 중에서 이 나나가 있습니다. 나나가. 이 나나는 7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일곱을 나나라고 해요. 이 나나의 원래 말이 뭐가 있느냐. 고구려의 나는이라는 거죠. 나는. 그럼 이 성은 어디 갔냐? 성은 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거는 바로 증명이 됩니다. 이 별은 시간이 가면서 음절수가 변동이 왔어요. 이름절이 이음절로 변했어요. 뭐라고 변했냐면 비알로 변했어요. 비알로. 비알이 경우에 따라서는 격음화가 됩니다. 비탈로 됐어요. 비탈이 뭡니까? 평지가 아니라 뭔가 낭떠러지가 있는 곳을 우리가 비탈이라 합니다. 산에 있는 비탈을 산비탈이라고 하죠. 그런데 산비탈을 지금도 어느 지방에서는 산비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산비알이라고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님은 80, 90대 어르신들은 산비탈이라 하고 저기 산비알로 가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비알이 이름절로 바뀌면 뭡니까? 별이죠, 별.
별인지 별인지 어쨌든 이름절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은 이름절이 이음절이 되고 이음절이 다시 이름절이 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자주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별은 뭐냐면 나는 일곱의 비탈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비탈과 성이 무슨 관계냐? 이 성을 조선 전기의 한석봉 천자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성곽성이라고 안 써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자문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이 성자를 이렇게 써놓고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 이 재성자예요. 재성자. 재가 뭡니까? 재가. 언덕이란 뜻이에요. 재 넘어 산에 긴 밭. 예? 옛날에 동창이 밝았느냐 노구질이 우지진다. 재 넘어 산에 긴 밭. 재 넘어가 뭐예요? 재 넘어가. 고개 넘어죠. 고개 넘어. 어? 험준한 고개 넘어. 고개가 있는 게 뭡니까? 성입니다. 성. 이 고개가 뭐예요? 비알이죠. 비알. 별. 그래서 김부식과 그를 추종해서 역사를 정리한 사관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사대주의적인 어떤 기록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착실하게 그 해당 지리에 원래 고구려 말은 이렇다라고 써있는 게 가끔 있어요. 그 부분을 볼 때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시기로 소급해서 상고시대의 문화열제까지 풀어제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성이 뭐냐? 별. 놀랍게 이것은 비탈, 재. 그죠? 아, 그러면 문제가 이제 성이 나오죠. 성. 성은 여기서 선학자의 의견을 좀 저는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김용욱 선생이라고 잘 유명한 분이 계신데 김용욱 선생의 부인이 연세대학교 중문학과 교수죠. 최영애 선생이 오랫동안 고민해서 쓴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중국 고대 의문학에서 본 한국어 어원 문제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연세대학교에 보면 동방학지가 있는데 이 동방학지에 그 1990년 동방학지에 그 연구 논문으로 최영애 선생이 발표한 이 논문에 의하면 여기서 현을 이야기합니다. 현. 현이라는 것은 한자로 바꿀 때는 산인데 이 산은 우리가 보통 선비사라고 하지만 선비의 뜻은 나중에 생긴 거고 이것은 수컷의 생식기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현과 성의 관계가 그 함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물론 현과 성은 다르죠. 발음이. 그러나 저는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영희 선생이 이 현이라고 했던 것이 동아시아에서 수컷의 생식기인데 이것이 다시 남성을 의미하는 말로 고착이 됐다라는 견해를 제가 좀 활용을 한다라면 별성이라는 것은 산비탈이나 언덕을 언덕에서 고생한 사나이란 뜻이죠. 결국은 그래서 언덕사내인 거죠. 언덕사내. 그래서 원래 이름이 고시인데 왜 그를 별성이라 했느냐. 그 양반이 죽기 전까지 이 언덕 저 언덕 싸돌아다니면서 나무 심고 그리고 불꽃 잘 튀기는 돌이 어디 있나 헤매고
그렇기 때문에 언덕에서 늘 살다시피 한 양반. 그래서 언덕산에다. 그래서 별성. 비탈에서 맨날 허드레 잠자고 또 잠깐 쉬었다 일어나서 또 헤매고. 비하를 오갔던 사람. 그런 뜻이 아닌가. 그래서 행촌 이암 선생은 원제국의 그 압제 속에 있었던 그 당시에 우정승으로서 그 힘겨운 이 조야의 어떤 그 우울한 어떤 그 정황을 파악을 하면서 상고시대 결의에게 적극적인 삶의 모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군왕검, 몸소 경작을 했다라고 한 단군왕검, 그리고 언덕에서 쉼 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고시. 이렇게 언급을 한 건 아닌가. 그래서 이 고시의 문제는 고고학적으로 부산 동삼동과 요동반도에서의 급격한 해수면의 그 상승 유적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신석기 후기를 전후한 시대에 그 나무가 주는 어떤 태풍이나 홍수 예방 또는 약화 이런 어떤 성격을 또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수적으로 규장각에 있는 무당 내력에 있는 별성신으로서의 고시래 그리고 태백진운에서 그렇게 수고했던 고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활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뭐 전번 시간에 했던 거는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 고시 이야기를 하느라고 주어진 시간을 다 그 할애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 나름대로는 그 조리 있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도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늘어졌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